네, 안녕하세요. 한신이트니스 GX팀장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욕먹는 강사님들의 특징. 그러니까 뭐 회원님들께서 클레임을 하거나 그런 강사님들의 특징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몇 년간 이렇게 이제 GX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회원님들한테 다양한 선생님들의 대한 평, 뭐 칭찬, 뭐 불만, 이런 것들을 좀 듣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유달리 회원님들께서 수업에 대한 평이 안 좋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바꿔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떤 부분이 좀 잘못돼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몇 년간 봐왔던 그런 경험을 근거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말씀드릴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물론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에 대한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엄청 잘해서 이런 걸 말씀드린다라는 게 아닌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한 거 첫 번째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수업 내용이 진부하다. 음악이 잘 바뀌지 않는다던가, 음악이 바뀌더라도 회원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준비를 한다던가,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운동 방법이나 안무,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수업의 커리큘럼에 변화가 없거나 같은 동작, 같은 횟수, 같은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회원님들은 굉장히 또 지루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업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줌바 같은 경우에 라틴 음악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한국 음악을 잠깐 회원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거의 뭐 수업의 3분의 1 가까이가 가요를 쓰고 트로트 이런 음악들을 쓴다면 실제로 줌바를 경험해보고 줌바의 이국적인 느낌을 기대하고 온 분들은 좀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너무 권위적이다. 물론 뭐 선생님이라고 칭을 하고 진짜로 회원님들께 뭘 가르치죠. 하지만 우리가 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서비스업입니다. 회원님들께 운동과 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권위적으로 하시는 것도 회원님들께서 반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회원님들께 너무 마치 댄스 강사를 좀 예를 들면 내 제자를 가르치듯이, 내 후배 가르치듯이 너무 막 반말을 섞어서 한다던가, 못하는 걸 가르쳐주기보다 막 혼을 내고 그런 게 왜 안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면박을 주는 그런 것들이 회원님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 눈에 보이는 편에 기존 회원님들을 너무 편애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수업을 들어보신 회원님들께 들어본 내용,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댄스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계신 분들, 잘하시고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준 강사급, 강사님이 앞에 서 계시지 않으셔도 거의 뭐 뒷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회원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석을 했을 때 진도를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 어떤 부분에서 이해도 되지만 그 이해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운해하죠. 우리는 뭐 사람도 아닌가? 나는 친구랑 약속 좀 미루고 오늘 좀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오늘 진도 나갈까봐 왔는데 진도를 안 나가요. 그 이유가 앞자리에 그 계신 분이 안 와서. 그러면 그것도 분명 회원님들은 다 마음에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분하고 친한 분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다 친한 건 아니니까 다른 분들은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 내용도 기존 회원님들의 의견만 너무 수용하고 그분들의 취향만 너무 따라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눈에 보이는 편애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열정적이지 않은 모습.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불안한 티칭,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도 해보고 철저히 외우고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딱 누가 봐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몸에 익지도 않았고 그 동작을 실제로 해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미리 파악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티칭을 하면 분명 회원님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더라도 마음속으로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요, 전날 과음을 하고 술이 덜 깬 모습으로 아침 수업을 온다던가 너무 피곤한 모습으로 저녁 수업을 온다던가 그런 것들, 그 수업이 뒷전인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스케줄이 더 중요하고 이 수업에 대한 컨디션 조절 그런 것들은 좀 뒷전인 그런 경우가 계속 누적되면 그것도 회원님들은 다른 강사님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티칭하는 중간에 힘든 동작들 그런 것들은 요령껏 하지 않는 분들 있죠. 어느 정도는 이제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막 힘들게 막 하시면
회원님들이 알아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힘든 동작 저희가 다 할게요. 그냥 선생님은 그냥 숫자 세주고 뭐 저희 시키세요. 음악만 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너무 몸을 사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동작, 좀 힘든 동작 있으면 갑자기 동작을 하지 않고 괜히 뭐 음악 틀러갔다가 음악 뭐 소리 줄이고 음악 키우고 회원님들 봐주는 척하고 그게 진짜로 그게 필요한 움직임인지 정말 힘들어서 요령껏 피하는 동작인지 그런 것들을 회원님들은 다 말씀을 안 하셔도 느끼고 있다가 나중에 다 쌓이고 쌓여서 관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요령을 피우는 것 같다. 힘든 동작 할 때 우린 힘이 안 난다. 같이 해주는 게 없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분명히 합니다. 또 너무 잦은 대강도 좀 회원님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실제로 너무 중요한 일정이거나 뭐 연휴가 껴서 뭐 하루를 더 잡아서 여행을 간다던가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죠. 어떻게 강사라고 해서 계속해서 일만 하겠어요. 그죠? 분명히 수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요. 너무 잦은 핑계. 예를 들면 가족 모임, 여행 일정,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잦은 대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점점 신뢰가 떨어지죠. 진짜로 저 선생님이 그래서 대강을 쓰시나? 그냥 조금 머리 아픈 거 가지고 그냥 대강 쓰시는 건 아닐까? 그냥 조금 피곤한 거 가지고 오늘 수업 나가기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강을 쓰는 건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관리자도 회원님들도 점점 의심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는 말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강사로서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한테 수업을 듣고 계신 회원님들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관리자로도 있고 부하직원으로도 있어봤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강사님들의 그런 안일한 태도는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DX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은 혹시 오늘 얘기 드렸던 이 네 가지 너무 권위적이진 않은지 너무 수업 내용이 진부하진 않은지 내가 열정적이지 않게 하진 않았는지 또 누군가를 너무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고쳐나갈 건 계속 고쳐나가면서 계속 발전하면 좋은 선생님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GX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회원님들께 들어봤던 그런 좀 안 좋은 강사님들, 인기 없는 강사님들 또는 불만이 생기는 그런 강사님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팀장으로 일을 한 지 몇 년 됐지만 또 강사로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분명 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